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되고. 복귀하시는 단체가? 하기로 됐습니다. 얼마 전이죠. UFC에 진출했던 최승우 선수와 국내에서 엄청난 라이벌이었던 두 번 싸웠었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두 선수가 이제 유명해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TFC의 간판 김재용 선수를 모셨습니다.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트림 컴백팀 김재용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어렵게 시간 맞춰가지고 서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계약을 처음 하시게 된 달이 언제인가요? 6월 달이요. 아, 그쵸. 네, 네. 대외적으로 아직은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관계자분들만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근데 어차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근데 그런 건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체육관 사람들이랑 아는 친구들이 있나, 이렇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어떻게 아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알까. 다들 어떻게 소문에 타서 다 어떻게 알았을까? 단톡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되고, 이제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엮이기 때문에. 저는 7월 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알 수밖에 없던 게, 그 강남에서 모이신 분들의 사진, 선수분들. 그게 또 간접적으로. 그쵸. 그 김모 선수 빼고는 다, 그 선수도 이제 연결이 되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저 느낌이 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아, 같구나.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귀하시는 단체가? 원 챔피언십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정성욱 기자님이 랭크5에서 한번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그게 알려지면 안 됐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래 저보다는 랭크5 정성욱 편집장님이 한번 먼저 전해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좀 불가피하게 저희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원 챔피언십 패더급이 되시나요? 아, 네네, 패더급으로. 앞으로 또 그 원 챔피언십에서의 본인의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단체 내에서? 일단 데뷔전 잘 해야죠. 저 되게 도와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자신 있어요, 그냥. 저로 자신 있기 때문에 일단 데뷔전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Good effort. And everyone say silent. Jay Wong, Tucson.